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그림 잘 그리고 있나요? 드로잉 방과후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선생님, 지금 이 그림은 금요일날 그리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전공 특강 첫 시간에 할 주제가 파인애플이에요. 아마 이 파인애플은 우리 방학하기 전에 몇번 예고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 실기대회도 출제가 됐던 소재라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인스타, 핀터레스트에 검색해 보면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파인애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전공 첫 시간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손 푼다는 의미로 손 풀기로 이 파인애플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대학 선생님은 이 정도 크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출력한 자료를 보고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절단하지 않고 그려도 되고, 좀 절단해서 그려도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절단한 파인애플 그리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전체 면이 다안 보이니까요. 여기 윗부분만 좀 자세히 그리고, 잘라낸 부분은 또 일부분은 껍질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과즙을, 파인애플 과즙 그리고 싶은 학생들은 과즙을 또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사진에 보면은 막 시원한 느낌의 파인애플이 있어요. 물에 담긴 파인애플, 그런 연출해도 되고요. 연출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치는 일단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해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데, 하긴 한데, 자세히 그려본다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밀조사 하듯이 모든 걸다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 구조를 채색하는데 이해하기 수월할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스케치하면서 머릿속으로 대강의 이 채색을 머릿속으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파인애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 파인애플의 문양, 반복되는 문양이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구입니다. 원을 반으로 자른 반구에 이렇게 나름 등고선을 나눠요. 몇개 면이 보이느냐? 한 3개 정도 보여요. 그리고 밝은 쪽으로도 한 3개 보이고 어두운 쪽으로 한 3개. 그리고 조금씩밖에 안 보이는 부분을 생략한다 그러면은 사실 몇개안 돼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파악하면서 그려보는 게 요령입니다. 이 문양 하나만 관찰을 좀 잘해서 파악을 해놓으면 나머지 문양은 여러분들이 꾸며서 그릴 수 있어요.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죠. 주제부의 메인이 될수 있는 문양 하나만 정확하게 관찰해서 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구조에 어울리게끔 꾸며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관찰할 때, 요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잘 봐두는 거겠고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딱딱 정확하게, 물론, 선생님 출력해준 자료는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그릴 때 그게 정확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자연물은 객관적인 형태에 정해져 있는 형태가 없다라는 점. 조금 이 문양이 비틀어진 애들도 있을 테고 좀 작은 애들도 있고 그렇겠죠. 너무 작게 이 문양평을 하면은 파인애플 문양이 너무 작아져요. 너무 세밀해지니까 적당하게 그려줘야겠고요. 어느 정도 형태 파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채색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연필선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면서 약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밖에 번영이 될수 있다는 점이죠. 너무 자세히 그려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요. 자, 이 정도 그려보니까 이 부분이 대략 파악이 됩니다. 이별 모양. 별 모양의 파인애플 입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구조가. 그럼 그 구조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잘 어울리게끔 연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파인애플 입 쪽도 실물 사진을 보면서 그려도 되고, 여러 학원들에서 그려놓은 잘 표현해놓은 작업들이 있어요. 저희 자료가 다 선생님께 아니라 구글링을 해서 찾은 선별한 선생님 나름대로 선별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쁘겠다 그리면은 그런 것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된이 파인애플은 너무 가짜 같아요. 저와 같아. 이렇게 깨끗한 물론 파인애플을 이렇게 깨끗하게 키워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오히려 자연스러운 파인애플은 잎이 좀 끊어진 데도 있고 잘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잎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퍼져가는 느낌으로 그려갈 계획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잎 한두 개만 좀 파악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구조에 맞춰서 재구성을 해서 그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판알을 휘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루는, 이거는 지금 사진에는 없죠. 꾸며서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그리고 저 어두운 면까지. 자, 요런 잎의 모양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요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관찰해서 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파인애플 잎을 그려주면 됩니다. 오랜만에 더빙을 하지 않고 동시 녹음을 하면서 그리려니까 아주 어색해요. 초반에 이 개요 설명만 목소리가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빠른 속도로 재현을 할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 Z 영상 별 도움이 안 된다고 Z 영상 왜 그런 걸 하냐고 하는데 과정을 요약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뭐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건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연상을 하면서 그려나가는 거고요. 자, 요 끝부분에 가서는 살짝 생략, 자연스럽게 생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단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파인애플을 자르고 잘랐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마가 어제였나요? 엊그저께였나요? 뉴스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마가 끝났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이쪽에는 어두움을 넣을 겁니다. 어두움을 넣을 거고 어두움 쪽에 반사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면서요. 나 좋아하는 색이라는 거. 그래서 넣는 거지. 뭐, 그쪽에 반사광이 특별한 색이 와야 되는 어떤, 룰은 없어요. 보색이 와야 된다고요? 글쎄. 느껴지는 색을 넣는 겁니다. 반사광을 실제 그 색이 보여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막 관찰하라 그러는데, 관찰해도 안 보이는 게 반사광인데. 그 밝다라는 느낌이 보이는 거지 그 색을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린 사람이 맞춰서 자기가 느껴지는 색깔 자신의 감성으로 그려내는 게 반사광이에요. 저 스케치 다른 때보다 좀 정성 들여서 하고 있죠. 자세히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채색할 때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스케치를 해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미술하는 학생들의 고도의 발달된 능력 중에 하나, 한번 그려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점. 잊어버린다고요?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시험장이라든가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스치면서 바라본 부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스쳐가면서 바라봤던 분들도 신기해요. 자, 파인애플 우리가 실물을 보면서 혹은 실물을 먹어가면서 그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건상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어차피 그렇게 못할 거면 얘기는 하지 말지. 자, 윗부분이 다 그려졌고요. 아랫부분 이렇게 전단을 할 겁니다. 뭐 절단하는 방향이라든가 크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해주는 거예요. 꼭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도 많이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리기가 수월하니까 이렇게 잘랐겠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파인애플 껍질이 까졌다라는 가정하에 나무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채색은 노란색, 옐로우 계열로 이 파인애플 색깔 컬러를 재현한다는 게 어떤 색을 재현해요? 라면은 금속 질감에서 사용하는 황금 색깔, 금색을 그려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군데군데 이 과즙에서 떨어진 물방울 평형들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방울 개수는 알아서 각자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리고 여기서 과즙이 막 단칼에 베어냈나봐. 과즙이 튀어나오면서 물방울과 과즙이 섞여있는 과즙방울과 과즙줄기가 섞여지는 그런 연출을 해볼 계획이에요. 자, 여기서 껍질을 중간에 깔 건데 그 이유는 껍질을 까면 이게 이쪽에 어두운 면이 생겨요. 블랙면이 생기면서 밝은 단면과 대조가 되겠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 나오는 애들도 좀 있을 테고 돌려도 되고 빼도 됩니다. 물결을 이렇게 넘어가게 할 거니까 껍질은 저 뺄까요? 하나 위로 올라오고 하나 위로 가고 하나 또 내려가고 하나 올라오고 이쪽 부분에서 이 껍질 단면을 껍질 문양의 단면 크게 그려지는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만 하나 자세하게 되는 거죠. 껍질이 어떻게 절단이 됐는지는 사실 상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상으로 그려 나갑니다. 아,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잘안 그려지는 부분은 얼버무려요. 얼버무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구조상으로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얼버무려요. 저기서도 3개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한 3개 정도만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느낌만 표현할 거고요. 저기에서 튀어나오는 물 튀어나가는 부분 자료사진 등 여러 개 있어요. 이물 흐름은 직접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면서 얼마든지 변형이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자세히 그려놓으면은 그대로 그려야 채색을 또 그대로 해야 되잖아. 힘들어요. 자, 과즙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연출이 재밌을 것 같죠. 이렇게 하나 가고요. 뒤쪽에 이제 작은 거. 나머지 절단면은 아주 약하게 그릴 거예요. 이쪽에 큰 반사광을 줄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중심부에서 퍼져나가는 느낌. 이만큼만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험에서 실제 파인애플이 나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파인애플 같은 시험에서 파인애플과 같은 복잡한 개체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당황하지 말고 일단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구조를 파악하면서 최대한 이거를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릴 수 있는 선을, 그릴 수 있는 한계를 또 빨리 알아야겠죠. 파인애플을 난 자세하게 막 그릴 때야 시간이 모질라요. 내가 그릴 수 있는 시간 내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려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대략 3시간, 4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그려나가요. 그래서 빨리 그린 친구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예비 주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조금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완성할 때까지 오늘까지는 요 파인애플 묘사를 한다는 계획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 너무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본인이 그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려줍니다. 사실 파인애플 잎을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쪽 그리면서 손으로 자꾸 뭉갤 거 아니에요, 이쪽을. 자, 앞에 하나만 잘 그려줬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상해서 꾸며줍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잎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에. 휘어진 애는 밑에 뒷부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괜히 표현하기 수월한 정도로만 뒤로 가는 잎하고 앞으로 나오는 잎하고의 구분만 잘 이루어지면 될것 같아요.
이끈 마무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휘어진 애들이 있어야 아예 여기가 끝이다라는 표현하기가 수월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파인애플 잎의 개수도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몇 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그려줍니다. 스케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네요. 하나를 먼저 칠해 봤어요. 근데 녹화가 되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하나만 먼저 한번 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칠하는 과정을 병어 토대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동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앞서 채색을 하면서 지나간 내용이 뭐냐면은 옐로우 계열에서 3단계, 그리고 이거를 약간 덜 익은 파인애플 느낌, 녹색 기운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고 그랬었고요. 그 외에 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나서 요거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방법들도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사물이 입시에 출제됐을 때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그 복잡한 사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그 구조를 파악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거 앞서 했던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빨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중간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물감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지 말고 적당한 선을 잡아야 되겠어요.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사실 나중에 들어가긴 할 건데 미리 한번 어두운 단계까지도 진행을 해 볼게요.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후에 가장 어두운 부분 한 단계를 더 들어간다면은 브라운 레드에다가 바이올렛을 섞을 거예요. 브라운 레드에 바이올렛. 물론 블랙을 바로 써도 됩니다. 블랙을 바로 써도 되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죠. 선생님은 블랙 쓰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블랙을 안 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그려지고 나서 아까 스케치할 때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혹은 강약 조절을 했던 부분에서 어둡다고 본인이 판단한 부분 혹은 어둡다고 관찰된 부분을 마지막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죠. 아무 얘기 안 할 때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빨리 그렸다는 게 아니라 영상을 빨리 돌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냐. 다 수업시간에 한 내용을 왜 자꾸 선생님 자꾸 반복하시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이 설명을 처음 듣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처음 듣는 학생은 이제 물 표현하는 부분, 물의 양, 물감의 양, 그리고 이 묘사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에다가 이런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접목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 해왔던 방법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전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쪽은 빛을 받는 부분일 테니까 밝게 그려 나간다라는 느낌이고요. 밝게 그려 나간다는 것은 하이라이트가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빛을 받는 느낌도 또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이 아래는 입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은 이제 어둠입니다. 어둠 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첫 시작을 이 밝은 데보다는 조금 어둡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갈피를 이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많이 쓴 상태라 바로 못 들어가고 마르기를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이 시범 동영상은 여러분 수업 전날에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다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보고서 시간 나는 학생들은 미리 좀 보고 오면 더 진행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거고요. 뭐 미리 보고 안 해도 당일날 우리 첫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할 거니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미리 보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자, 바나나가 아니지. 파인애플 그리면서, 옐로우를 만든 김에 밑에 과즙 부분도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같은 색깔이니까. 자, 아까 파악했던 그 단계대로 2단계에 밝은 부분에 2단계를 들어가고 있고요. 묘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디테일해지겠지만은 대신에 시간이 그만큼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려낼 수 있는 범위까지 너무 많이 그려내지 말다. 너무 많이 그려서 미완으로 가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스스로 판단하에 그려낼 수 있는 범위까지가 찾아보면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3시간 묘사인데 1시간 노란 옐로우 밝은 단계. 예를 들자면은 또 1시간 녹색 단계, 또 1시간 나머지 마무리 단계. 그걸 더 세분화 시킨다 그러면은 처음에 30분은 초벌 채색을 하고요. 다시 또 30분 단위로 나눠 가지고 중간 채색을 하고 또 30분 나눠서 어두운 채색하고 마무리 단계. 그리고 시간이 조금 이제 남는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세분 묘사를 더 들어간다든가 못한 부분들. 그렇게 나름 시간 계획을 잘 짜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 이 앞부분. 스케치할 때 어떻게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저쪽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라는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면부하고 색감 차이가 뚜렷하게 나게끔 할 계획이에요. 그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두운 부분을 미리 좀 찾아놔도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 어두운 부분을 미리 찍어 놓고 있어요. 포인트를 미리 잡아서 좀 더 형태를 구조적으로 알아보기,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갈 계획인 거죠. 자, 아직 녹색을 쓸 단계가 아닌데 여기서 좀 미리 녹색을 써놓는 게 나는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겠다. 그런 녹색을 미리 좀 잡아놔도 됩니다.
자, 지금은 관념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보여서가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걸 그리면서 나름대로 내가 느껴진 부분만, 느껴지는 부분을 상상으로 그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상상으로 그린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관념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스케치가 이루어졌으면은 잠깐 뒤로 나와서 자기 그림을 한번 보고서 다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어두운 데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어두운 데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톤을 좀 높여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밝게 들어가도 돼요. 밝은데 사용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톤으로 다시 또 반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조금 강하게 잡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파인애플의 후반부 묘사는 그린 노스 계열을 이용을 해서 반사광 부분을 다 잡아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옐로우 계열에서 지금 오페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페라가 은은하게 들어가면은 채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옐로우 계열의 중간 톤을 만들어주죠. 적당히 쓰는 겁니다. 너무 진하게 쓰면은 핑크색이 돌아버리니까. 자, 마지막 끝색 쓰는 겁니다. 블랙에 가까운데, 블랙을 바로 써도 되지만은, 아, 블랙이 좀 이질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처럼, 뉴트럴 틴트에다가 바이올렛을 섞었어요. 바이올렛이 아니군요. 뭐냐, 비리디안 휴. 비리디안을 섞었어요. 비리디안과 뉴트럴 틴트를 섞은 블랙에 가까운 색깔.
그 색깔로 끝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이트 정리만 남는 거죠, 여기는. 자, 그 화이트는 요 위에 파인애플 잎까지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계획이에요.
영상 하단이 안 나오고 있었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 저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과즙에 대한 묘사입니다. 과즙은 물 표현이에요. 물처럼 그려나가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전에 팔레트를 한번 닦아야겠네요. 자, 가죽 표현은 초반에 스케치한 대로 스케치한 부분에 가깝게 그려나갑니다. 물 표현하듯이.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요. 가급적이면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남겨가면서 잡으면 좋겠고요. 쭉 흐름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좀 넓은 면에서는 이런 것도 활용을 해봅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잡고 강한 톤을 먼저 잡고 중간 톤으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풀어주는 거죠. 이때 살짝 왜곡되는 경계면이라든가 형태도 좀 잡아줍니다.
자, 이어지는 물방울 그리기입니다. 물방울 그리기.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빛을 받는 쪽에 어둠이 생기고요. 빛을 받는 쪽에 어둠이 생기고, 그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림자. 지금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나머지는 풀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 그림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있어서 방향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졌는데, 여러분들은 그 종이를 돌려서 붓방향을 자연스러운 쪽으로 유도를 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은, 빛을 받는 쪽 어둡게 들어가고, 빛을 받는 쪽 나머지 풀어주고, 나중에 이런 데다 하이라이트만 몇 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물방울을, 난 잔뜩 넣고 싶다, 100개 넣어도 되니까 많이 넣어봅니다. 네, 지금 영상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잘 돌아가고 있어.
자, 이제 끝으로 파인애플 잎. 자, 이제 끝으로 파인애플 잎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아니군요.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마지막 화이트 작업까지. 물감을 충분히 만들어 줍니다. 남아도 돼요. 자, 여러분들 그리면서 종이를 돌려가면서 가장 쓰기 편한 방향으로 그려가는 겁니다.
이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 방향에 맞춰 중간에 끊지 말고 쭉 이어서 칠해줍니다. 가급적이면 한붓 그리기가 좋아요. 원터치면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여러 번 그리면은 붓자국 계속 남습니다. 이런 파인애플 잎은 될수 있으면은 원터치면서 한 번에 그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초벌 채색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공정은 이제 어두운 데만 잡아가는 거예요. 붓결이 자연스럽게 잎의 모양, 붓결이 자연스럽게 잎의 모양에 붓결이 자연스럽게 잎의 모양이 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잎맥이라고 하겠죠. 잎맥의 모양대로.
자, 녹색의 색 변화를 더 주려면은 세루리안 블루를 조금씩 첨가합니다. 그러면은 청록색의 느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노란색 옐로우 계열에서 중간색 톤, 중간색 잡을 때 오페라 중간이랑 비슷하죠.
자, 채색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화이트 정리만 남았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치는 일단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정밀묘사 하듯이 모든 걸 다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 구조를 채색하는데 이해하기 수월할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파악하면서 그려보는 게 요령입니다. 주제부의 메인이 될 수 있는 문양 하나만 정확하게 관찰해서 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구조에 어울리게끔 연출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파인애플 잎 쪽도 실물 사진을 보면서 그려도 되고 잎이 좀 끊어진 데도 있고 잘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입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퍼져가는 느낌으로 그려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연상을 하면서 그려나가는 거고요. 자, 이 끝부분에 가서는 살짝 생략, 자연스럽게 생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면서 약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밖에 번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너무 자세히 그려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요. 자, 여기서 껍질을 중간에 깔 건데 그 이유는 껍질을 까면 이게 이쪽에 어두운 면이 생겨요. 블랙면이 생기면서 밝은 단면과 대조가 되겠죠. 저 스케치 다른 때보다 이게 좀 정성 들여서 하고 있죠. 자세히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채색할 때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스케치를 해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구조를 파악하면서 최대한 이거를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좋아요. 스케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칠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방법들도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사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그 구조를 파악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거 앞서 했던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빨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까 스케치할 때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혹은 강약 조절을 했던 부분에서 어둡다고 본인이 판단한 부분 혹은 어둡다고 관찰된 부분을 마지막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리다 보면은 나름 구조적인 파악이 이루어지고 요령이 생깁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자, 그럼 나머지 부분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정리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이 붙어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 끊어내는 부분들의 묘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물방울에서 표현하지 않은 하이라이트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